네, 첫 이미지 사전이 완성됐습니다. 중학사 2학년 거 1과의 8쪽부터 10쪽까지이고요. 기본 학습 자료도 되어 있습니다. 보면 캐럿하고 여기 좀 초성으로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럿 그림을 보고 뒤 기억이 과연 무엇인가? 당근 이렇게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당근인 줄 알지 왜 기억을 왜 놔줬느냐 이렇게 하실 텐데 이게 기본 학습 자료다. 그래서 선행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이와 같이 퀴즈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제공하면 심화반 수준의 학생들조차도 이 캐럿이란 단어를 눈으로 보지만 직접 써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수 있고 정확하게 쓸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충반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보충반 아주 심한 이름해서 이제 학습부진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로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앞에 당 정도는 줘야 아이들이 맞출 수 있습니다. 커피콩도 마찬가지. 헤이트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미음이응 하다 그러면 보면 미워한다는 뜻이 당연하다. 이거 이외엔 답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준별 수업 시반, 시반 학생들은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지 여기에도 또 귀신같이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되어야 기본 학습 자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캐럿이라는 당근이라는 작품은 경계지능에 있는 IQ가 40에서 50 정도 된 학생의 작품이거든요. 그렇지만 IQ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뭘 다중지능의 세계다. 이 아이는 IQ는 40, 50이지만 그림, 이미지로 표현하는 능력에선 거의 천재 수준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언해피 요거는 이제 불행한인데 이 단어 역시 이모티콘으로 표현한 거죠. 저는 이 학생의 이모티콘 딕셔너리는 세계 최초다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그런 이야기들 첫 시간에 그림 사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for 찬성하다 반대하다인데 요거는 제가 직접 노트북 앞에서 찍은 겁니다. 찬성하다, 반대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인터넷에서 보시면 엄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찬성하다, for, against는 이렇게 직접 표현해서, 대조해서 표현했습니다. 교과서에는 against만 나오지만 이 단어만 가지고서는 반대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for와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close what? 그다음에 have a fight with. 이것이 이제 이름하여, 수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이 되겠습니다. 파이트가 나와서 파이트의 반대말은 뭐냐? 이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다가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두 자매가 싸우는 장면, 이렇게 유명한 장면 있죠?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작년에 고1 학생들 보여줬습니다만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물론 고나이도 있지만 고나이들도 재미있게 보고 싸우다는 말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말고 말로 해라. 올해는 제가 1월 1일부터 이제 하는 캠페인이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고, 말로 푸는 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업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레이드 성적이죠. 이 작품을 처음에 학생이 문진영이라는 학생인데 이 작품을 SCC 딕점 ORG에 올렸을 때 학생들이 상당히 분노를 했어요. 뭐야, 이 짜증나게 만점 성적표 올렸어. 그러면 막 투덜투덜 대다가 한참 이제 그레이드, 뭐 컴퓨턴트 이렇게 쓰다가 학생 그중에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낚였어. 뭐가 낚였단 말이야?
여기 지금 보니까 지점수가 아니야. 이거 총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그림 사진을 하던 학생들이 모두 다 폭소를 지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딕셔너리죠. 픽셔너리. 미리 보기도 이렇게 카메라에서 미리 찍기 전에 번호를 화면을 골랐죠. 그다음에 추즈 선택하다. 치킨이냐 피자냐. 이것도 참 이거는 동덕여대 학생들께서 이제 교육기부로 작품을 제시해 주는 건데, 이게 10대 학생들에게 이제 칭찬 스티커 100개가 차서 담임이 쏜다 그러면 애들은 의견이 거의 갈라집니다. 어떤 애들은 피자가 좋아요. 어떤 애들은 치킨이 좋아요. 치킨도 뭐 어떤 치킨이 좋아요.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죠. 선택하던데, 뭐 이때 그 반에 가령 학급 아이들 그 수업을 할 때라면, 자, 첫 번째 그 칭찬 스티커는 뭐로 하는 게 좋겠니? 자, 그럼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 고개 숙여서 손가락으로 1번 치킨, 2번 피자,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 기반 수업에서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포토, 역시 동덕여대 영어과 학생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다음 원더풀, 멋진이란 단어죠. 근데 여기 지금 원더풀은 멋집니다. 일부러 단어 설명을 넣지 않고, 그림을 넣지 않고 설명을 넣는데, 원더풀은 멋진입니다. 더없이 멋진은 뭐냐? 이건 유머발전소라고 하는 것을 10년 넘게 운영하고 계시는 최규상 선생님께서 제게 보내준 유머인데요. 더없이 멋진은 뭐냐? 아, 그래요? 더 없이 멋지는 하나 물어보니까 원더풀인데 더가 없으면 뭐냐? 어느 학생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더 없이 멋지진 원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좀 사람들을 재밌게 해줬죠.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다 모두 우울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이와 같이라도 해서 자꾸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입에다가, 젓가락을 물고 있는 훈련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게 되면 거짓으로 웃어도 뇌는 웃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본 거고요. 뚱뚱한 바이크. 여기 바이크가, 여기서도 또 저는 또 한마디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이크가 어디 있죠? 이게 서브웨이입니다. 이게 전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선 경춘선은 평일에도 이를 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시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바이크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을 타고 웅길산도 가고 하는 시에를 운영하니까 여러분들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 꼭 오세요라는 이야기도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